일단 엄마는 사주가요. 시계계에서 없는 사주, 빈곤한 사주는 아니에요. 이 사주 자체는 먹고 사는 거는 그런 걱정은 크게 없는 사주인데, 엄마는 시계계에서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으로, 남의 부족함으로 엄마가 떼우고 넘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남이 잘못했는데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사주.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뭐 언니가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아니면 동생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예, 엄마가 딱 들어오는데 왜 이게 한 4년, 5년, 5년 이렇게 된 데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 친정엄마? 왜냐면 친정엄마가 앞을 서서 들어오실 때 같이 앞을 서서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친정엄마가 공을 많이 닦으시는지 절을 많이 다시는지 모르겠어. 저를 많이 그쵸? 닦으셨네. 그래서 공을 많이 닦으신 거야. 절에다가 다니면서 나를 닦은 게 아니라 내 자식들 잘 되라고 닦았어. 근데 마음이 아픈가 봐. 엄마가 왜 따라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응?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엄마네는 자식궁이 좀 귀한 집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들 명이 짧아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난 깜짝 놀란 게 그때 돌아가신 누군가가 같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러잖아. 그렇구나. 혹시 집안에 상문이 있나? 이랬거든. 근데 그러면 이 친정엄마가 같이 다니시는 거 지금? 응? 내 딸이 안쓰러운가 보지. 엄마가. 어? 엄마 팔자가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대주부는 뭐두 분이서 사이가 뭐 이게 뭐 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분은 그냥 자기만 알고 사시는 분이라 그래요. 크게 관여를 안 하셔. 근데 이 대주분도 마찬가지로 이 대주분은 형제일신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 형제일신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나오니까 분명히 뭐 이제 엄마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아들이에요. 문제는 아들인데 너무 잘해주고 키워서 그래. 어렸을 적에 엄마 하나, 그러니까 제도를 좀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그래요.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무서운 거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 말좀 해봐. 무서운 걸 알아, 얘가?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철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뭐라 그래야 돼? 세상을, 물정을 모르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너무 엄마나 아빠가 잘해주고 키워서 그래요. 잘만 해준다고 다는 아닌데. 귀한 자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엄마하고는 좀 틀린 사주야. 왜? 엄마는 남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얘는 남 때문에 내가 막 무너져야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되고, 예? 지인 때문에 또 지인이 잘못한 거를 내가 잘못한 거야.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2년 전부터 조금 안 좋았어요. 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가
일진의 방 일진의 이 수가 2년 전부터는 많이 좀안 좋은 수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구설이 있고 관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 가거나 법원 가거나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35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 이게 아까 손금을 잠깐 봤잖아. 손금 봤는데 엄마 그러니까 친정 쪽으로는 우리 같은 줄이 좀 있어요. 우리 같은 줄이 물론 꼭 우리처럼 모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내 가물록이 있다는 거예요. 시내 가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엄마도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다. 느낌이나 촉이 좋아. 그래서 꼭 신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이런 영향이 미세하게 온 사람들은 촉이 좋아요. 아, 요번에 저거 뭐 장사를 하면 저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건 100%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신랑분이 바람피겠다 그러면 바람펴. 느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네는 외줄로 가물록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기를 남자 때문에 가정사 남자 때문에 좀 힘들다고 받아서 나는 아저씨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아드님 뭐 때문에 그런 건데? 결혼했어요. 애를 둘라고. 했는데요. 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언제 이혼했어요? 이혼? 아니,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러면 애들 둘라고.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있어요. 애견 이혼은 안 하고 아직 살고는 있어요. 왜 그만뒀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연봉 협상하다가 안 맞다고 그냥 그만뒀다고. 아니 자기가 내세울 입장이 아닌데, 그죠? 연봉 협상에서 뭐안 맞는다고 그만둔다? 조율이라는 걸 하는 게 연봉 협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 근데 안 맞는다고 지금 이 취직난이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 이분도 사실 사주대로 보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구설이나 이런 관제 쪽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엄마가 되죠? 네, 올해 이번 달부터 그만뒀으니까 뭐 퇴직금하고 그거는 근데 근데 엄마 이분은 이런 수가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다른 회사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 그냥 뭐 여기 이게 뭐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두 개는 요거는. 저는 걔보다 그 밑에 있는 애 때문에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엄마가 키운 것만큼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지. 그애 말고 딸 때문에. 예, 얘기해 보세요. 이름은 그렇고 몇 살이에요? 돼지띠요. 밑에? 예. 얘 밑에? 예. 제가 그냥 적을까요? 밑에다가. 이름하고 적어줘.
얘는 돈을 좀 많이 까먹어야 돼요. 명땜하는 거예요, 명땜. 얘는 태어날 때부터가 원래가 몸이 그렇게 좋은 몸, 이게 건강한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도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 얘는 살아가면서도 이유 없이 내가 골골골골 좀 아픈 사람이에요. 이걸 지가 말을 안 하고 참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명이 짧기 때문에 명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마도 아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직성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짜증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아플 때 누가 말 걸면 어때요? 그치? 그렇다고 보면은 얘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얘가 뭔가 아프구나, 지금. 뭔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닥 그렇게 사주가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딸은. 얘는 괜찮은데. 이 친구는 이것만 피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관제라고 해서 관제가 역으로 이용이 되면 내가 법을 이용하는 사람, 뭐 법원에 내가 뭐 누군가를 송소를 놓든지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안 그래요. 이분은 횡재, 뭐, 내가, 뭐,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3이라는 걸 노력했는데, 대가를 5, 6을 받고 이런 게 없어요. 100을 노력해도 이분은 10, 20밖에 안 나와. 대가성이.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을 한 만큼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음이 아프든 뭐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면은 짜증나지. 엄마도 감기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밥 달라고 그러고 왜 집은 안 치웠냐고 그러고 잔소리 해봐. 짜증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어? 그렇게 되면은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싫고, 얘는 그 짜증 속에 얘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얘도 그게 있고, 근데 이 얘기는 뭐, 남자로 인한 뭐가 안 좋은 뭐가 있었나 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지는데, 좀 남자로 인한, 이성으로 인한 뭔가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나오고, 딸이 엄마 명이 좀 짧아요. 그래서 명대만이라고 그렇게 있다고 보면 되고, 명대만이라 돈도 쓰고 그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자식 명이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부모니까.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돈을 얼마가 들어가도 차라리 그냥 뭐 살아있고 내 부모 엄마 아빠 옆에 형제 옆에 있는 게더 좋은 거야. 돈하고 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는 아기가 하는 건 엄마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아셨죠? 그래도 나중에는 돌아와요. 다시. 아픈 게 나면 언제 아프냐는 듯이 다시 또 엄마한테 어렸을 적처럼 또 다시 엄마한테 또 살갑게 들어와. 근데 엄마는 그거를 안 하고 왜 얘가 나한테 요즘에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퉁명스럽고 뭐 짜증이 됐든 뭐 무슨 말만 하면은 화만 내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옛날에 얘가 안 그랬었던 애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엄마는 그 이유를 모르고 엄마는 그러는 건데 얘도 아픈 상태야 지금 응? 아픈 애한테 너 똑바로 해라 뭐 해라 너왜 이거 안 하냐 시켜봐봐 그럼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 화가 나고 그 시기가 넘어가야 돼 엄마 얘 아셨죠? 아픈 시기가 요게 날 때까지는 그래 너가 아프다더라 아유 오죽하면 짜증내겠냐 화내겠냐 근데 요 고비가 넘어가야 옛날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또 살갑게 엄마한테 이렇게 한다고 지금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